바삐 달려 도착한 곳은. 아, 우리 아들 왔어? 운동 잘하고 왔어? 아, 그러고 보니 여긴 5년 전에도 그때 고깃집 하시지 않았나요? 우리 엄마가, 네. 어. 아빠가 어. 하시는 고깃집이에요. 고깃집 아들이었어요. 그런 거 좋아해요. 밥 먹어? 이곳에서 알게 된 씨름왕 탄생의 비결. 선우도 아버님 닮았나 봐요. 아버님도 체격이. 그래, 네, 아버지도 체격이. 저도 그 전에 씨름 그렇죠. 15년이나 맞아요. 프로 생활을 한 백두급 씨름 선수와 제일 무거운 체급이거든요. 네. 어머니까지 지방의 비결은 타고난 유전자. 유전자가 좋네. 체격이 아니었네요. 아예 여전히 하고 있어요. 선우가 고만두지 못하게 해요. 저한테 고기 먹어야 된다. 선우가 더 크네요. 많이 넘었죠. 중학교 1학년 때 벌써 넘었었어요. 아버님한테 대들거나 이러진 않죠? 아 아직 착해서 대든 건 없는데 대들어도 제가 안 대는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뭐 먹고 싶어? 오랜만에 삼겹살 먹고 싶어. 그래. 14살. 체급 유지 때문에 체중 조절 중이지만 때죠. 오늘만큼은 삼겹살 치팅데이! 아 저거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냥 삼겹살이 좀... 삼겹살이 안 질려요? 네, 제일 좋아. 제일 좋아요, 지금도? 네. 삼겹살 먹을래요. 아기 때도 그랬죠. 여전한 그 입맛, 5년 전에도 변함이 없네요. 시작이죠. 그쵸, 타이밍부터 고기가 시작. 맛있게 구워지자 푸짐하게 한 쌈 만들어 바로 입속으로 직캔! 맛있어? 고깃집 아들답게 야무진 삼겹살 먹방을 선보였었는데 앉은 자리에서 삼겹살 6인분에 밥 두 공기를 해치고 떠났다. 밥도 먹었다. 6인분. 지금은 어떻게 예나 지금이나 몸만 컸지 먹는 모습은 똑같네. 한 번에 세 접집은 가뿐하게. 아이고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최고다. 계속되는 1타 3피 먹방. 아니 저렇게 먹을 뭐... 거면 고기 자를 필요가 없겠어요. 그치. 아이고 찍어 먹지도 않아 그냥.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제일 맛있어요? 고기요? 네. 고기는 네. 어떻게 먹어도 맛있어요. 아... 구워 먹어도 맛있고 튀겨 먹어도 맛있고 네. 다 맛있는 거더라고요. 다 맛있는 거 예. 그럼 말해 뭐한대요. 그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쌈. 바로 요 상추쌈이란다. 네. 어느 정도 찼어요? 안찮으세요? 저 고기 3인분만 더 주세요. 그 4인분 먹었는데 3인분가 되겠어? 4인분 더 주세요. 아~ 입맛이 없지. 야 대박이다. 많이 못 들어가네. 그래 입맛이 없어서 8인분밖에 못 먹잖아. 그렇게 먹다 보니까 한 15인분 약간 못 먹더라고요. 시합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네. 체중이 한 조금 오바돼서 자주는 못 먹지 이제. 오랜만에 곱비 풀고 질주하니 이것이 찐 행복. 순식간에 삼겹살 8인분이 동일하고 진짜 무섭겠다 밥 먹는 거 보면.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이 모습 기억하는 분 계시려나? 숟가락이 필요 없는 선우표 식사 마무리법. 고기로 밥을 쓸어서 먹어. 고기로 밥 한 털까지 쓸어 먹는 기술 되시겠다. 아이고 이뻐라. 완벽 그 자체. 딱 이제 기분 좋게 배부른 정도.